한조한 배우 생활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추락시킨 자신의 배우 생활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추락시킨 배우가 있다. 한조한의 이야기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달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조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 원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선고 내용에 따르면 한조한은 지난해 1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구입, 흡연한 혐의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두면 추후 이를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한 거리를 이용했다고. 판매 대금 160만 원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같은 방식으로 대마초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한조한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한조한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고 판결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한조한은 조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현재 자숙 상태다. 복귀 시기 등은 미정이다.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뜻밖의 소식이다. 지난해 드라마 학교 2017 멜로올릭 영화 당신의 부탁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한조한은 문제의 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근황을 알렸다. 독립영화 등을 거쳐 조연배우에서 주연배우로 어렵게 성장했지만 다시 누군가가 찾아줘야 하는 배우로 전락했다. 한조한 자신이 자초한 결과다.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스스로 걷어차고 무명 배우보다 더한 대중의 냉대를 견뎌야 하는 배우로 전락한 한조한은 다시 배우로서 복귀할 수 있을까? 향후 그가 보여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2009년 영화 소년 마부로 데뷔한 한조한은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조선총잡이, 화정, 불어라 미풍아, 영화 프리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